네, 잠깐만 다른 얘기만 잠깐 하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것 중에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제일 관심 있는 게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취업이죠, 취업, 그죠? 예.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요즘 뭘 하냐면 요즘이 아니라 뭐 옛날 때부터 그랬죠. 그래서 어떤 뭐 정보 보안 뭐 6개월 가죠. 그 다음에 뭐, 그냥 다른 말로, 그냥 어떤 학원의 이름을 제가 쓸 수는 없으니까. 하고 무슨 해킹 전문가, 뭐, 그 모의 해킹 전문가, 뭐 이런 과정을 듣게 됩니다. 대부분 정말 많이 듣긴 하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그리고 여기에서 돈을 좀 싸게 해줘야 되기 위해서 국비 지원. 예, 국비 지원이니까 뭔가 좋아 보이죠? 사실은 낼돈다 내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제 주관입니다. 이거는. 자, 제가 볼 때는 낼돈다 내고 하는 거고. 자, 근데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건 뭐냐? 말하고 싶은 건 너무 오바해서 공부한다 이거예요. 너무 오바해서. 너무 오바라는 건 신입사원이나 경력 1, 2년 차의 수준이 여기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수준은 제가 볼 때는 여기입니다. 이런 학원들에서 가르치는 게.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 수준이 높은데도 실력으로 인정을 못 받죠. 그건 내재화를 못해서. 자기 게 아니고, 그건 듣기만 했으니까. 예. 사실은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완벽하게는 준비. 이건 아니거든요. 부족해도 돼요. 부족한데 내 태도와 내 자세가 되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오바해서 공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거몇 개만 보자고요. 취업이 안 되는 A라는 사람이 이거를 들었다고 해서 취업이 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취업이 되는 사람 B가 이걸 들으면 취업이 되는 거죠. 그냥 해도 된다. 그러면 이걸 듣고 취업을 하면 더 실력이 있고 더 우수하기 때문에, 뭐 우수하겠죠, 당연히. 그 이상 공부를 했으니까. 우수하겠죠. 근데 실력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어차피 얘는 되는 사람이야. 얘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 과정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뭐 장점도 있겠죠. 단점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거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필요하냐? 정말. 내 타이밍 중에 이때가 여유가 돼서 듣는 거냐? 그죠? 그렇게 듣는 거란 모를까?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풀로 듣는다? 3개월 혼자 빡세게 공부해도 될것 같은데요, 실력은. 네, 그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물음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실력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실력, 저 어렸을 때, 이제 코딩 배울 때요. 저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 전 고등학교 때 C 언어를 했습니다. 배웠냐면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교도 가야 되고, 그죠? 학원, 이런 학원 뭐, 그때 이런 것도 없었어요. 동네 컴퓨터 학원밖에 없었으니까. 이런 거를 뭐 어떻게 할 때도 없고, 저는 간단했습니다. 서점에서 있는 모든 C 언어 책을 다 봤어요. 전부 다. 예, 전부 다 보고 예제 다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재화가 되고 내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에 자신이 있으면 어느 정도 말을 잘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똑같은 말을 자신감 있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실력이 급등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의 급등은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만들라고 하지 않고 항상 누구한테 의존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의존해서 이 강의를, 이 과정을 듣는다고 해도 결론은 똑같아. 그건 태도의 문제라서. 예, 그거를 포인트해야 돼. 그건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런 책을 보고, 이런 보안기사 책을 보고, 자, 봐보세요. 나는, 이거 합격할 거야. 키워드 같은 거다 외워서 시험 문제 가로 나오면 딱딱 집어넣고, 딱 맞춰서 나는 합격할 거야.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죠? 이걸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냐면, 자, 합격은 합격이라고 치자고요. 나는요, 여기에 보니까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뭐홈 디렉토리는 이렇게 설정하고, 뭐 SQL 인젝션은 이렇게 하고, 뭐 대충 보는 겁니다. 뭐 포트 스캐닝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다 있다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되나? 해보지 않고 과연 내가 보안기사다? 그냥 종이만 있는 거죠.
그러면 보안기사, 보안기사님 뭐 어쩌라는 거야? 그냥 보안기사 찡 하나 종이 한장 갖고 와서 그럼 대우해 줄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그냥 보안기사 붙었네 떨어졌네 물론 그 취업상에는 그 결과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보안기사라는 걸 꼭 실습을 해봐서 자기가 해보면 돼요. 자기가 인터넷에 자료 엄청 많아요. 실습할 수 있는 환경. 버추얼 머신 깔고 리눅스도 요즘 까는 게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버추얼 박스 하나 깔고 그냥 리눅스 하나 가져오게 해서 하면 그냥 환경이 돼버리니까. 예, 그래서 꼭 실습을 해서 실력은 스스로 키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자, 이거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른 거고 그 조건에 따라도 다른 거고요. 근데 이제 보지 말아야 될 거는 돈으로. 보지 말아야 되고 시간으로 봐야 됩니다.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아, 나 이게 진짜 답답해요. 나는 컨설턴트 될 거야. 뭐 그렇게 컨설턴트가 되고 싶은지. 나는 정보보안 컨설턴트가 될 거야. 저는 제가 IBM 컨설턴트였지만 제일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너는 컨설턴트입니까? 이거예요. 정말 싫어요, 저는. 그게 바꿔 얘기하면 너는 방향성만 제공해 줍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너는 엔지니어입니까? 저 되게 좋아요. 저는 컨설팅도 할 수 있고 엔지니어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보안 컨설팅뿐만 아니라 정보화 전략 컨설팅도 할 수 있고 EA라는 컨설팅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소프트웨어로 분석 설계할 수 있고 그거의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고 그거의 개발 보안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코딩은 조금 못하지. 왜냐면 웹 쪽으로 개발해 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근데 뭐 그냥 하면 한다 이런 자신감은 있어요. 그냥 자신감이죠 뭐. 자, 한번 가보세요. 보안 컨설턴트. 또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해요? 모의 해킹 전문가. 이거는 저기 뭐야, 해커가, 나쁜 해커가 되고 싶은데, 블랙 해커가 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자꾸 좋아하는 거죠. 모의 해킹 전문가. 뭐 취약점 분석 이런 게 되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보안 관제부터 이거더라고요. 다 결론은 이거 꿈꾸지 마세요. 컨설턴트, 모의해킹, 취약점, 보안 관제. 일단 관제는 제끼고 얘기해보자고요. 이 세 개. 국민은행이 어떤 회사인지 잘 봐보세요. 국민은행은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 돈을 벌어서 보안 쪽에 외부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돈을 주고 얘네들이 와서 모의해킹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뭐 모두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갑과 을이 만들어지고 얘가 을인 거죠. 지금 갑이 일을 시킬 때는 니네가 창의적으로 취약한 점을 파악해봐서 모의해킹 해봐서 좀 가르쳐줘 이렇게 일 안 시킵니다. 우리 서버 100대 있는데 한 달 안에 전부 다 모의해킹 해. 멤버스 몇면 투과하고 니네는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고 돈은 우리 돈 없으니까 1억밖에 못 줘. 어떻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꿈에 나오는 모의해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체크리스트 갖고 스크립트 올려서 취약점 분석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죠? 뭐 이상한 뭐 백트랙을 하고 뭐 메타스플로이트를 하고 이런 멋진 뭔가를 하고 악성 코드를 내가 만들어서 악성 코드를 첨부해서 메일을 보내봐서 내부망에 침투하고 이거는 블랙 해커만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화이트 해커라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꿈을 꾸더라 이거지. 1억 안에 이거를 무슨 얘기예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거기에서 메일을 보내고 응답이 오면 뭘 하고 말이 돼요? 못해요. 일하기 바빠. 컨설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뭔가 고민을 하고 뭔가 하려는데 갑과 을의 관계에서의 일에는요 대부분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없어. 그냥 진짜로 없어요. 그런 일은. 그래서 요 일들은 대부분 시간 제약과 돈, 그렇죠? 돈을 세련되게 표시하면 자원이죠. 자원 제약을 준수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예, 아마 의도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회사들은 전부 다 을이 있다 그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을입니다. 왜? 여기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전부 을입니다. 그러면 갑에, 이게 공공기관이라고 쳐보세요. 갑에다가 이력서를 제공해줘서 이런 훌륭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투입됩니다. 이거 보여줘야죠. 이거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OK를 받아야지 수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입사를 시킬 때 뭘 보고 할까요?
솔직히 경력자나 실무자들은 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차피 신입사원 아무리 공부해봤자 입사하면 처음부터 다 다시 가르쳐야 돼. 이거 안 바뀌어요. 무슨 학원을 다니고 뭘 하고 뭘 했다고 해서 안 바뀌어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진실, 스펙이라고 말하건 NCS라고 말하건 이거 안 중요합니다. 결론은 스펙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이력서 안에 들어가는 거 한번 봐볼까요? 이름, 이게 제안서 뒤쪽에 들어가거든요. 이름, 뭐 나이는 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어떤 갑은 대학과 대학원을 따로 달려는 데도 있고 기본적인 건 최종 학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학원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어느 학교, 그 다음에 학과, 그 다음이 자격증, 그 다음이 수행할 프로젝트.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학원에 다녔던 이력은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직원을 뽑을 때는 A라는 학원을 수료해서, 취업반 수료해서 내가 이렇게 우수합니다,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글에 들어가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단, 자격증이 너무 많아도 필요 없어. 3개 이상 쓸 공간도 없어요, 자격증은. 그러면 여기는 적당한 양인 거예요, 적당한 양. 근데 학교와 학과, 이 학과 애매하죠. 학과, 이 학과가 안 좋아. 이게 컴퓨터랑 전혀 관계가 없어. 보안과 전혀 관계가 없어. 아니, 공대랑 전혀 관계가 없어. 네, 국어국문학과 나왔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밑에 이게 있어야 되지. 밑에 이게. 이게 어떤 학원으로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거든요. 네, 안 채워집니다. 네, 학원으로는. 근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떤 학원을 다닌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취업 이꼬르 학원 아니다 이거죠. 단지 몇몇 성공한 사람들이 아까 이미 될 사람 가리켜서 간다 이거죠. 될 사람 가리켜서. 자, 물론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도 있어요. 제가 해결책 없이 이런 문제점만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자고. 해결책은 일단 나중에 다음번 동영상에 시간 날 때 제가 찍고,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을이라는 회사는 이거를 관점으로 신입사원을 뽑아내요. 근데 갑의 회사는 어떨까요? 갑의 회사는 자격증? 필요 없거든. 왜? 지금 6개월 공부해서 대한민국에 못 딸 자격증이 있어요? 기술사 감리사 빼고? 신입사원이 기술사 감리사 딸 리는 없을 거고. 그러면 자격증은 입사 이후에 어차피 10년, 20년 나랑 같이 근무할 직원 동료인데, 따? 1년에 하나씩 따? 그러면 돼. 자격증 없어. 필요 없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친구가 중앙대 나왔어요? 그럼 중앙대 나왔으면 얼비슷한 학교는 나와야지. 그래야지 레벨은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학교와 학과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공공기관은 뭐 요즘은 NCS로 시험을 봐서 이렇게 평가하고 블라인드로 하는 트렌드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지금이 좋은 기회인 건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무시 못하는 게, 제가 이거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인포섹을 다니는데, 현재 이 사람은 저거야,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이런 인포섹도 을입니다. 을, 갑과 을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을이에요. 을의 회사를 다니는데 대학원을 졸업하면 갑의 회사로 지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 회사는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 지금 대학 어디야? 왜? 우리 동료들과 비슷해? 우리는 어디 가서 투입돼서 이런 거 안 할 거거든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최종 학력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꿈이라는 거예요, 꿈. 이거는 정말로 꿈입니다. 이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현실이에요. 제가 왜 이거를 얘기 드려야냐면, 제 친구가, 제 동료가 삼성 SDS의 수석이고요. 제 동료가 LGCNS의 차장인 거고요. 전부 다 웬만한 회사에는 다 있어요. 예. 제 나이 정도 되면 대충 동료는 대기업에 어느 정도 다 깔려 있어요. 예. 그냥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같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문제점을 부정하지 않고 남이 똑바로 봤을 때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을 자꾸 부정해버리면 우리가 해결은 없어요. 단지 문제를 뒤로 밀어낸 거지. 뒤로 조금 밀린 것밖에, 미루어 본 게 없, 미룬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은 그럼 암울한 인생을 살아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프로젝트 경력 없는데 나 어떻게 하지? 그것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 제가 왜 얘기를 못하냐면 동영상으로 찍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공개하는 것도. 왜냐면 해결책은 공개가 되면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해결책이 안 돼버리거든요. 대중화되면 그건 답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고, 아무튼 이런 거를 결정할 때 이 구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를 공부하고 뭐를 준비해야지, 나의 목표가 뭐 안랩이다, 안랩은 갑이야 을이야, 이거부터 따져보는 거예요. 나의 목표가 인포섹이야, 인포섹은 갑이야 을이야, 인포섹 안에서 나는 보안관제를 할 거야. 그럼 다른 업체 가서 한다, 그 얘기거든요. 다른 업체 가서 인포섹 안에서 나는 컨설팅을 할 거야. 다른 업체에 내 이력서를 보여주면서 수주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인포섹 안에서 본사 내에서 나는 악성코드 분석할 거야. 이건 또 얘기가 틀려요. 이건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 종이의 스펙은 바뀌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처음 이렇게 대학 졸업하시고 이렇게 뭐 학원 알아보고 뭐 알아보는 분들이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저도 지금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곧 끝납니다. 곧 끝나니까 아무튼 좀 열심히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이런 강의를 찍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 나이에 똑같이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다른 강의하다가 시간 되면 하나 찍고 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잘 되길 바랍니다.